세종병원 저는 이제 심장이 좋아가지고 심장 전문 병원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꽤 심장 전문 병원은 유명한 병원인가 봐요. 네, 심장 전문 병원으로는 이제 제일 유명한 병원이 있고요. 네네. 네. 여기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일단은 분석을 그 원장님이 이렇게 뭔가 인사이트를 많이 원하셔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분석을 할 만한 DW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레가시 시스템에다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분석 속도도 너무 느리고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도 마음대로 다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단순하게 이제 뭐 원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만 분석한 게 아니라 이걸 뭐 이해하려면 이게 차트라든지 환자 차트지 않습니까? 진료. 그것도 같이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처음에 원장님은 사실은 그 병원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부천 세종병원이랑 병원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병원 두 개를 합해서 경영 정보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이런 거를 진료 정보도 같이 통합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진료 정보, 뭐 ERP 정보, 그다음에 외부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을 합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걷고 계십니다. 자, 그 진료 정보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것이 의사 입장에서 어떤 인사이트인가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인사이트? 예를 들어서 뭐 이 환자가 왔는데 뭐 이 환자가 심부전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라든지 특히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소아가 응급실에 왔다가 이제 뭐 가거나 입원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예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만 믿고 진료를 하시는 당연히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수치나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다 더 좋은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니까. 네. 좋은 동료 한 명이 더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사실 의료할 때 여기 뭐 이상현상 감지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데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절감되는 것들도. 네. 이거 보니까 전 세종병을 보니까 이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병원이 많아요. 근데 코로나에서도 이런 거 지금 뭔가 어딘가에 쓰여지고 있겠죠? 그죠? 지금 아마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오라클도 뿐만이 아니고 뭐 저희도 본사에서 맨날 비슷한 메일들 날라오는데 네, 많이 활용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종병원에서 아까 그 뭐죠? 그 머신러닝 해가지고 이제 그 EMR 데이터들 할 때는 그 환자의 민감 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 같은 것은 다 이제 마스킹 한 다음에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은 사실 개인 정보, 뭐 전화번호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정보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뭐 이름 이런 거 개인 정보는 안 올리고 민감 정보 제외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만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러면 일 도입하신 원장님께서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예,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직접 이거를 다루시기도 해요? 너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매일 뭐 다양하게 보고 싶은 것들을 아까 제가 했듯이 리포트 다시 만들어서 보시기도 하고 조금 더 복잡한 머신러닝 가미된 이런 데이터들을 막 돌리기도 하시고 혹시 뭐 GPU 같은 거 세팅 같은 거 하세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조금 큰 데이터 돌릴 때는 직접 CPU 뭐 바로 올렸다가 내렸다 뭐 이런 것도 직접 하세요. 사실 뭐 클라우드니까 그죠? 네, 그걸 만약에 그분이 시스템 세팅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된 기간이고 세종병원처럼 작은 저희가 그렇게 직원은 2천 명이지만 병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IT 조직의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보다 작으면 작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조직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마트에 많은 데이터들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ADW의 효율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ETL 전문가가 현업의 여러 사용자들과 이야기를 해가면서 1년 동안, 뭐 1년도 안 됐죠. 사실은 한 6, 7개월 동안에 이런 데이터마트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마트는 현업의 사용자들이 오라클 아날리틱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분석을 합니다. 과거에는 엑셀 시트 한 장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인 그리고 단면적인 분석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데이터마트에 올라와 있는 저 많은 데이터들과 결합하면서 아주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종병원은 더 기민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40주씩 걸리던 그런 개선 과정이 해결책 도출에는 여전히 같은 시간을 쓰지만 앞단의 자료 수집, 정리, 해석에 그전에 비해서 10분의 1의 시간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0배의 기민성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